예, 안녕하세요. 차장입니다. 어저께 SBS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립컴퓨터 관련 내용이고 또 조립컴퓨터를 판매하는 저 같은 업체분들이나 또 조립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뉴스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뉴스의 제목을 보면 조립식 컴퓨터 사고 보니 몰래 설치된 원격 제어, 이게 뉴스의 제목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고 구매하셔서 5개월 동안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사용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화면에 팝업창이 뜨면서 원격 제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격 제어가 해제가 됐다는 건 그동안 원격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컴퓨터를 조립해서 납품한 업체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었고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만 돼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스탠바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상시로 원격이 계속 연결돼 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온 그런 상태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립 컴퓨터를 납품한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으로는요, 조립 컴퓨터를 완성을 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냥 실수로 출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립 컴퓨터를 테스트하는데 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 테스트를 위해서 OCCT라던가 아니면 뭐 TM5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하드웨어 테스트를 하고 또 하드웨어에 문제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들을 삭제를 하고 출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납품의 그런 그 절차인데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컴퓨터 테스트를 위해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죠. 이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업체 측의 입장에서 뭐 10번,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왜 설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이라던가 이런 데 납품하면서 원격 제어로 관리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업체마다 그 거래처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가 실수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실수이죠. 이러한 이유를 전제로 업체 측에서 실수로 설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구매자분께서 설명하시기로는 구매할 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민감한 거래를 많이 하시고 또 금융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윈도우 외에는 다른 컴퓨터를 절대 설치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저도 컴퓨터 상담을 많이 하고 판매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또 기재를 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항시 그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고객님이 특별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출고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요청사항을 꼼꼼히 이제 체크를 안 한 것도 문제이고요. 또 그냥 원격 제어 프로그램만 설치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넣어가면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소비자한테 제가 지금 원격을 할 건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을 하고요. 또 원격이 끝난 다음에는 원격을 해제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게 스탠바이 상태를 걸어놓으면 언제든지 소비자의 이제 그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원격을 내가 그냥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스탠바이 상태까지 유지해 가면서 제품을 왜 테스트를 했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업체 측의 입장에서 10번, 100번 뭐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게 눈에 띄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굳이 설치했을까? 왜냐하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판매자가 내가 컴퓨터 판매한 걸 아는데 굳이 이렇게 뻔히 들통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격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 어떤 범죄 의도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면 뭐 사실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뭐 눈에도 띄지 않고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도 모르고 또 원격 제어보다 더 확실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로 어떤 뭐 내용을 입력을 했는지 비밀번호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범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그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큰 잘못을 한 건 맞는 거죠. 또 업체에서는 이게 스탠바이 상태로 상시로 원격이 유지가 되곤 있었지만 우리가 접속 이력이 없다. 이 접속 이력은 확인해 보면 어떻게 뭐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변을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격을 했을 때 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원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격을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열쇠를 갖고 있어서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건 굉장히 겁나고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못한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이 업체가 범죄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이 업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라든가 서비스 제공자라든가 또 원격 서비스를 받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하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립 컴퓨터를 새로 받아보셨을 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앱 관리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 관건일 거고 또 우리가 안내방송이 자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이라서 이렇게 안내방송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립 컴퓨터를 처음 사시면요 일단은 앱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원격 서비스를 받고 할 때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요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원격을 행해야 되고 소비자인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원격을 하는 동안에 원격 화면을 항시 주시를 하시고 물론 원격할 때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빼거나 넣을 수도 있겠지만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믿고 원격을 맡기고 원격을 행했으면 그 이후에 원격이 해제되었다는 팝업장이 뜨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원격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식용 컴퓨터를 많이 판매하는데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뭐 HS 관련 프로그램들이 뭐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원격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받긴 하는데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또 원격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믿을 만한 업체, 그런 신뢰 있는 업체에서 원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가 많이 오픈된 상태에서 해킹의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최재장이었습니다.